또 분주하게 살다 보면 하루가 저물고 새로운 날들이 찾아올 것이지만 또다시 지나갈 것을 알기에 인생의 파도소리가 소리 없이 빠르게 흘러가는 인생의 강이 이어질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십니까? 당신의 의미 없는 나날들은 영원한 사랑에게로 의미 있게 날아가고 있음을 당신의 삶은 전능자를 감당케 하는 하모니 음표가 됨을 천국을 울리는 편안의 음악은 당신의 감사와 찬양과 눈물 속에 담긴 영혼의 음표로 그려진 것임을 그러므로 아쉬워 말고 슬퍼 말고 오늘 이 하루를 감사하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많이 떨립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좋은 날을 주시고 한국 목양문화상 시상식과 26집 연간들을 출판하게 하심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2022년 한해 목양문화회 회장으로 섬길 수 있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많은 것이 부족하고 부족했지만 힘겨운 날들도 있었지만 참 행복했습니다.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우리 목양문화회의 지경이 넓어지고 부흥을 허락하셨습니다. 바라기는 한 송이의 붉은 장미꽃처럼 사랑의 향기를 잃어버리지 않고 어둠 밤을 비추는 달처럼 우리 목양문화회가 소망을 잃어버린 이 땅에 평안과 울림빛을 비추시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때묻은 하나의 지팡이지만 또한 부족한 종이지만 살아있고 활력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이른주와 늦은 비로 대장이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보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의심이 생길 만한 상태입니다. 코로나19는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경제도 어렵고 가정 안에서 관계 속 행복과 기쁨은 언젠가부터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성도분들의 삶의 이야기가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는 그 쓰여진 간절한 기도 제목을 보면 얼마나 힘들까? 제가 눈물이 다 나올 지경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사야가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도 이러했습니다. 그들은 나라가 망했고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그들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믿었지만 지금 현실은 하나님은 죽은 것 같고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현실은 여전히 복잡하게 부딪히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할줄믿습니다아나고등학교때중학교때20대만만나서그게아니라오늘또만나야될줄믿습니다하나님이계시지않는것같은상황절망의시대속에서오늘우리가만나야할하나님은어떤분이십니까첫째로부르시는하나님을만나야합니다주님나를부르셨으니부르시는하나님을만나야죠본문1절을시작으로나의종야곱내가탁한이스라엘아이제들으라너를만들고너를모태에서부터지어낸너를도와줄여호와가이같이말하노라나의종야곱내가택한여수를하여두려워하지말라하나님은바벨론에서낙심에빠진백성들을향해서나의 종 야곱아라고부르십니다왜야곱이라고부르실까요야곱은태어날때부터형에서의갈비꽁치를잡고태어났죠그래서야곱입니다이것은상징적으로사람권세돈을붙잡고살려는인생을의미합니다그러나야곱이이이름을갖고인생을살때그는복된삶을살지못했습니다결국에는실패했고절망했고형예서의칼앞에서두려워하는인생의한계를느꼈습니다그래서약복강에서그는하나님을붙잡았고축복하지않으면놓지않겠다고끝까지붙들었습니다그리고이스라엘이라는이름을얻었던것입니다하나님은오늘나의종야곱아라고부르십니다너는여전히땅을붙들고사는존재라고하십니다그러나나의택한이스라엘아라고다시부르십니다이제는너의인생을땅의것을붙들지말고하늘의것을붙들어야된다육적인것이아니라하나님을붙들라고초대하고계십니다그래서결국에하나님앞에서의로운자요올바른자인요수르는살아가라고초청하고계심을우리는알수가있습니다우리가아브라함을떠올려봅시다그는갈대아우르라는그도시에서살았습니다고고학자들이발굴을해보니수많은우상들이발굴되었다고합니다아브라함은이방땅에서우상섬기는이방문화에살았습니다그런아브라함에게하나님이찾아가서서말씀하십니다여호와께서아브라함에게이르시되너는너의고향과친척과아비의집을떠나내가내게보여줄땅으로가라이한마디말씀이아브라함의마음과삶을흔들었습니다성경속에서하나님께쓰임받은사람들의시작도항상이렇게시작되었습니다평범하게살았으나삶속에서특별한사건특별한부르심특별한흔들심이내가살던일상을흔드십니다우리도그렇지않을까요갑작스레시험이다가옵니다제가오늘설교해야되고그러는데막내가차사고를났어요그러면굉장히힘들더라고요갑작스레시험이다가옵니다질병이찾아옵니다마음의밭이메마르고갈라지고내계획이무너지고사랑하던사람이갑자기죽어떠나갑니다중요한것은이모든사건을통해서하나님은부르신다는것입니다이사건을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이루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나가 가십니다. 모든 것에서 떠나서 새로운 세계로 오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새로운 삶으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아멘. 자, 봅시다. 한편에는 자기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고 스스로 성을 쌓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는 인생, 하나님의 복되게 하시는 인생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세상의 토대를 세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생의 토대를 세우는 삶,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인생으로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이 초청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의 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바벨탑의 삶을 떠나서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창대하게 하시는 삶으로 나갔습니다. 우리 목양문학회도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30년이 넘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감동으로 글을 쓰는 여수로 같은 작가들이 모였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간 것처럼 우리 문화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사람들을 위로하며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통로가 되기를 우리 아버지께서 기대하십니다. 아멘. 기대하십니다. 아멘. 1967년도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소위 6일 전쟁이 있었었는데 경쟁면에서